여기 안 괜찮아. 보신다. 이러고 있으면. 제가 준비해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얘기하면 추울까봐. 제가 옛날에 버릇이 이렇게 걷는 게 버릇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걷는 게 버릇이 하는데, 이제 춤출 때 보면 팔이 긴 게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어깨 힘 빼고 이렇게 걸어봤어. 멋있게 운동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죠. 서 있지. 딱 맞네요. 누구 거지? 귀여워. 내가? 아이고. 어, 그렇네요. 요새 오버핏이 유행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또 중국어 노래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근데 어제 캠핑장 잠깐 갔을 때 포천이었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제 벌써 저의 지인들은 다 거의 다 있고 제가 따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차 타고 차 끌고 운전해서 이제 가는 거였는데 너무 좋더라고. 한 명도 없고 저희 애들만 있고 저희 지인들만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지인들 북미에서 올라온 친구랑 동생이 이제 애기들이 있어요. 애기들만 놀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군고구마를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프라이즈로 간 거예요. 원래 말 안 하고 간 거예요. 원래 토요일날 가기로 했었었는데 제가 녹음이 좀 늦게 끝나서 안 가고 있다가 말을 안 했어요. 저희 단체 톡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저녁에 짠 하고 나타나야지 이러면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에 딱 가는데 되게 깜짝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전에 저랑 안 왔다고 제 사진을 이렇게 의자에다가 딱 놔두고 의자에다가 제 사진을 놔두고 문바풀 근처에 딱 놔두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그 정도로 역시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오랜만에 또 우미 제 동생이랑 친구 보니까 또 그분도 좋고 짧은 시간인데 약간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오늘 방송 있으니까 좀 빨리 넘어왔는데 그 5시간의 짧은 일탈이 되게 뭔가 사람한테 그런 좀 활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가 됐던 진짜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기가 A 갔다 B 갔다 C 갔다 D 갔다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A, B, C, D 잠 A, B, C, D 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사이에 Z나 H를 한번 잠깐 툭 넣었다가 딱 그거를 반복을 시키면은 되게 그 뭔가 본인한테 영감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어제 저는 약간 영혼의 치유를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되게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일하고 집에 가고 쉬고 이거였으면 일하고 비타민 먹고 가는 거죠. 일이 좀 더 있으면 되죠. 왜냐면 이제 여기 있으면 저쪽 다른 가쪽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일 거고.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이거 되게 무지한 얘기인데 가장자리가 중간인 줄 알았어요. 가장자리라는 말이 가장자리 센터를 가장자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가장자리가 어렸을 때 얘기, 물론 3살 때 얘기입니다. 네? 어우, 저희 조카 두 살이었을 때 민서라는 조카가 첫째인데 걔 2살 때 저한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삼촌 나가서 혼자 있고 싶어. 진짜 뻔한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요, 그냥 2살 때. 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알았어 이러고 화장실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방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걔가 이제 안방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자는데 감기 기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혼자 있고 싶어 나가 있어요. 근데 마르세요? 여자인 사람 말도 안 진짜 거짓말. 왜? 아, 두 살 때, 아니, 근데 두 살 때 맞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럼 세 살 때였나?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거짓말 하는 성격이 아닌데. 네. 순식간에 양치기 선율이 되고 슬퍼졌어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전 키운 걸 봤어요. 키우는 거 구경했어요. 그 애들이 크는 거를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큰형 아들의 돌이었는데 못 가서 제가 영상을 보냈거든요.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찍었는 사진이랑 해서 다 저한테 저희 형이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빨리 크더라고요. 욕만 했는데 욕은 거짓말이고 욕만 했는데 야, 오늘 양치기 소년이 잘 되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짤막짤막하게. 그게 뭐 조카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옆에 친구가 됐든.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하시면 그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보다 여기 어깨가 뭐 진짜 1mm 차이거든요.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뭔가 좋아진 것 같아요.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뭔가 자기의 희열. 남은 몰라요. 똑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쿼트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점프를 하면 저 은행에, 그냥 은행을 하나 따올 것 같아요. 양치기가 되고 있어요. 양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탄력이 좋아서 점프를 잘해요. 서센트라고 그러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딱 하는 게 84 그치까지였으니까 어마어마했죠. 제 자리에서 이렇게 점프 딱 하면 3m를 그냥 멀리 뛰기도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 뛰기 훌쩍 그렇게 하면 3m가 나요. 아는 형님에서 뛰셨어요. 아니요, 그건 이제 방송이라서 이제 살짝 가볍게 하고 아니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리 멀리 뛰기 잘못하면 손에 피가 심하게 몰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순식간에 피가 또 확 평소 운동을 많이 하시길 그때 아는 형님 쪽에 손에 쥐가 나가지고 피가 갑자기 몰려가지고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캠핑 혹시 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가보셨어요? 아주 큰 사냥? 너무 좋겠다. 네. 오, 그거는 등산이 아니지 않나요? 산악 아닌가? 오, 엄청 춥고 산소도 좀 모자라네. 아, 대단하십니다. 이 얘기 한 이유가 어제 해먹을 처음 봤어요, 저는. 아~ 해먹이라는 건 제가 처음 넣어봤는데. 그러니까 해먹이라는 아이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누우면 뭔가 나를 이렇게 싹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그러니까 어깨 펴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요, 계속. 저희 팬들이 정말 대단한 게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가져가가지고 빔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서도 위닝을 했어요. 앉아서. 저희끼리 모이면 하는 게 당구나 그다음에 스노우보드 그리고 또 뭐였지? 그리고 모여서 하는 게임 이런 것만 해서
딴 게 없어. 너 루미큐브라고 아세요? 네. 숫자 맞추는. 네. 저한테 기가 막히거든요. 모아놓은 걸 다 흐트렀다가 다 조합해서 다시 내 걸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고사리 같은 소리. 고사리는 아닌 걸로. 세상에. 오늘 되게, 오늘 역시 좀 나왔는 것 같아. 허풍 스타일로 나왔는데. 그날 그날 컷선이 좀 컷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한 가지 이미지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어쩔 때 살짝 뭐 빙구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되게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되게 뭐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 되게 너그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여러 가지 많이 가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매력적이죠. 예. 네, 지루하지가 않죠. 지루하다는 거는 보잉하다는 거는 영화 말이죠. 뭔가 러프하다, 보잉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볼링 말고 보잉. 볼링은 이거고. 제가 볼링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내기 굉장히 강한데 저희 친구들끼리 볼링 쳐가지고 제가 180점까지 낸 적이 있어요. 180점 요즘 잘 모르실 텐데 스트라이크로 한 4번, 5번 정도 해야 돼. 그래, 그 점수가 나와요. 아, 죄송해요. 제가 30점! 이렇게 이것도 하겠대, 이렇게. 아, 이건 비서관들 희귀라고 그러죠. 이렇게 공이 이렇게 가나요? 훅훅훅훅 알고 있었어요. 훅으로 하시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볼링이다. 아, 야구 얘기 나왔으니까 야구 제가 야구 진짜 이건 거짓말 아니라 제가 옛날에 야구를 할 때 공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딱 받는 순간 아! 농구는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네? 아, 저희 배구 네트가 없어서 배구는 안 했어요. 근데 이건 했어요, 이렇게. 아. 시험이 있었어요. 맞아요. 뭐, 축구는 뭐. 공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UFO처럼, 바나나 킥처럼. 근데 이제 확실히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무구남성을 하거든요. 무구남성을 딱 하면 예전에는 뒤에 뭐 안 대고 무구남 서서 이렇게 좀 잠 깨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었는데 팝을 펴기도 하고 무구남 서서 아니 뭐 다 하는 거죠 뭐. 무구남 서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오오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슬프다고? 갑자기 슬퍼졌어요. 옛날에 막한 손으로 막 무구남 서고 작년에 너무 바쁘셔서 그런가 봐요. 네? 작년에 너무 바쁘셔서 그런가 봐요. 세월이 흐르면 작년 사진을 봤는데요. 열이 너무 마르신 거예요, 작년에. 열이 많았다고요? 마르셨더라고요. 아, 말랐다고요? 네, 너무 마르셨어요. 작년에 진짜 말랐어요. 제가 네. 보고 깜짝 놀랐죠. 제가 경련할 때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야? 그래서 근데 되게 많이 뭐 일단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스트레스보다는 뭐라 그러죠? 바쁘셨군. 네? 원래 아저씨라고요? 아, 원래 안 찐다고요? 원래 아저씨. 방금 되게 가까이 갈 뻔했어요. 원래 아저씨 아니에요? 원래 안 먹는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좀 아 죄송해요. 귀 되게 큰데.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게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장사 같거든요. 그래도 노루 한 마리 했는데. 하면 되죠. 연습하면 되죠. 뭐.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를 상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상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라. 그러니까 상상. 약간. 뭘 왜 그러시죠? 뭘 왜 시지? 억지롱. 아,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를 계속 생각하면은 몸이 그걸 반응을 해요. 근데 이제 힘들어서 운동하면 안 돼. 뭐 아예 뭐 아침에 무릉남석이를 얘기한다면 지금 무릉남석이 하면 안 되겠지. 난 이거 해도 안 되겠지. 이거 해서 뭐해? 왜냐면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해서 뭐해? 똑같은데. 이런 게 너무 이제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결론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내 몸은 정지하는 거. 근데 답은 없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많은 기자분들이 다 했던 말이 딱 그 말이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저한테도 와닿았고 되게 기분 좋았던 말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기자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글을 쓰시고 되게 좋은 글을 많이 내주셨잖아요. 그분들이 딱 다 했던 말들이 이렇게까지 될 줄. 그 말이 되게 기뻤거든요. 저는 알았어요. 저희도요. 맞아요. 저희도 알았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왜냐면 제 뒤에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내 날개가 보통 날개냐고. 내가 들고 있는 활이 그냥 활이냐. 내 하나는 작게 한다. 왜 아까 그 캠핑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힘들 때 진짜 이게 기운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있다는 거예요. 되게 힘들 때 양발 딱 보잖아요. 여러분 그 팬분이 만들어준 그 양발 딱 보잖아요. 가자! 애들 이렇게 저 때는 이제 저희 매니저들이 있었는데 딱 옷 입고 그러하게 이제 9시 한 반쯤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양발을 딱 보고 양발 딱 보고 가자! 진짜! 훈한 TV를 촥! 안녕하세요! 멋있다! 안녕하세요! 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인사하는 게 허리에도 좋고 남자는 허리! 인사한다 그래서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한 주 이제 월요일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뭐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있고 고민되는 거랑 뭐 생각이 많아지는 거. 근데 월요일만큼은 좀 여러분들 네가 잠깐 안 보였어. 그래서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어쨌든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건강이 최고예요. 딴 거 없이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분들이 응원할 만 나는 가수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지금 조금씩 진짜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다. 제가 감사하죠. 제가 감사하죠. 더 좋은 모습 보여 더 해야죠. 더 올라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딱 와, 뭘 더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거를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더 보고 더 말 많이 하고 더 진짜 이제 뭐 황철이 황자만 봐도 이렇게 그럴 일 없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제가 연기가 좀 늘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뮤직비디오 찍어가지고
네? 아, 여러분들이 워낙 봐야죠. 원추? 원추? 네, 원추. 원추. 아, 네, 뮤지컬은 조금 이따가 더, 좀 더 이따 해도 될 것 같아요. 영화는 해보고 싶어요. 아, 네. 그 영화 무슨 차례? 뭐 왔니? 일어나지 마라. 내 입만 죽는다. 자, 챙이야. 너네 누군지 아니? 누가? 나 금이 왕철이야. 너무 저 예고편을 봤거든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예고편은 예고편 한 100편 100번 봤어요. 그거랑 남한산성 너무 보고 싶어요. 같이 갈까요? 네. 날 잡아서 한번 영화관 뭐 하나 빌리죠. 네. 지금 가자. 신여 영화? 아 근데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다 같이 캠핑장 빌려서 빔 싸서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여기가 준비해야죠. 네. 하나 욕고 있잖아.